그동안 더위로 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전국에 모처럼 약비가 내립니다. 약비가 내리며 더위도 물러가고 건조함도 해소해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바로 약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비는 약이 되는 비로 꼭 필요한 때 내리는 비를 뜻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쌀비도 있는데요. 적절한 시기와 함께 적당한 비가 내린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문으로 살펴볼까요? 올해는 가뭄 끝에 약비 온다. 가뭄이 끝나고 약비가 내리니 들판의 곡식이 생기가 돋는 것 같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비에 대해도 알아보겠습니다. 모내기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만이 지났는데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졌죠. 요즘 같은 때 목비가 기다려지는데요. 바로 목비는 모낸 무렵에 한몫 오는 비를 뜻합니다.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마치 목비처럼 내게 왔다. 나는 어쩌면 목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와 관련된 우리말 약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